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.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. 변덕쟁이 내 사랑의 정혜인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웃는 인생, 즐거운 인생의 미송 인사드립니다. 진국이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역시 진짜 멋쟁이는 진국이신 것 같아요. 정말 멋있어요. 네. 네. 근데 네. 미소 씨, 네. 진국이 씨 성함이 원래 진국이 씨가 아니에요. 그럼요? 김명성 씨예요. 그분은 또 있잖아요. 따로. 네, 김명성 씨가 따로 계시잖아요. 네, 따로 계시잖아요. 김명성 씨라는 그 이름이 네. 진국이 씨로 바뀌었잖아요.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지 모르시죠? 모르겠는데요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네.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.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거 잘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. 저한테 특별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혹시 일급 비밀 아니에요? 일급 비밀 맞아요. 녹음 끝나고 선생님하고 네. 동동주를 한잔 드시러 가셨는데요. 동동주? 네, 동동주 네. 다 드시고 나면 밑에 찌꺼기가 남잖아요. 우리 고향에서는 그것을 남원에서는 술찌개미 들어본 것 같아요. 동동주 찌꺼기를 술찌개미라고 네, 그 하는데요. 찌꺼기가 너무나 맛있어 보이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네. 보시고 선생님이 작곡가 선생님이 네. 야 이거 진짜 진국이다. 진국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셨대요. 그 녹음 끝나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김명성 씨는 계시니까 네. 뭘로 지을까 걱정하다가 네. 아 됐다 진국으로 진국으로 네. 이제 뭐 방실이 뭐 이자 뒤에 돌림이 많이 붙잖아요. 인순이 씨. 네. 그래서 아 그럼 진국에다가 네. 이자를 붙여서 진국이 이름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술 마시면서 장명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? 그러신 셈이죠. 그러다가 그 지금 이제 그 불려지는 이름 때문에 네.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. 네. 저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.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죠.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계속해서 진국이 씨의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.